상어 올리. 베베 띵. 올리야 도와줘.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친구들이 갇혔어요. 우리 올리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 네, 아빠도 안녕히 다녀오세요. 치치, 도도 나왔어. 어? 아직 아무도 안 왔나? 선생님. 뭐지? 선생님도 안 계시네. 올리. 뭐야? 이 친구들과 선생님을 모두 네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가둬버렸다.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친구들을 구할 수 없다. 넌 누구야? 내 친구들을 돌려줘. 올리야. 윌리엄, 이게 무슨 일이야?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친구들과 선생님을 가둬버렸다고 말했어. 맞아, 지금 아무도 없어. 뭐? 큰일이네. 안 보여 친구들이, 안 보여 선생님이, 모두 사라졌어. 내가 구해줄게. 숨진 친구들 우리 다 함께 탈출해. 올리. 어? 치치 괜찮아? 근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조금만 참아. 내가 구해줄게. 어림없는 소리. 첫 번째 문제는 모양과 색깔 맞추기다. 블럭마다 그림자에 딱 맞는 동물을 넣은 다음 블럭을 색깔별로 바구니에 넣어야 한다. 다만 잘못된 동물 모양을 넣거나 색깔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지치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 이건 너무 쉽지. 모양이나 색깔 맞추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라고. 잘 됐다. 그치만 조심해야 해. 실수했다간 치치가 영원히 갇힌다고. 알겠어. 자, 시작하자. 이건 양쪽에 동그랗게 달려있는 모양이 꼭 치치 얼굴 같은데? 아! 이게 커다란 귀 모양이네! 코끼리! 이건 너무 쉬워! 긴 목 좀 봐! 기린! 자! 동그란 머리에 다리라면 문어? 문어는 없잖아? 그럼 뭐지? 내가 해볼게. 아, 사자 갈기가 동그랗게 보인 거구나. 이제 이 블럭들을 바구니에 넣으면 돼. 어, 이건 빨강. 이건 노랑. 마지막은 파랑 바구니. 우와! 열쇠가 나왔어. 고마워 올리. 고마워 윌리엄. 치치 정말 다행이야. 여기서 좀 쉬고 있어. 내가 얼른 가서 도도랑 선생님도 구해올게. 도도 괜찮아? 많이 놀랬지? 올리. 생각보다 잘하는군.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을걸. 두 번째는 반쪽만 그려진 얼굴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나머지 반쪽을 맞추는 거다. 세 문제 중 하나라도 잘못 찾는다면 도도는 여기서 영원히 갇혀 지내게 될 거야. 해보자. 어? 이건 우리 엄마잖아. 보자마자 알았지. 그렇다면 윌리엄, 손잡이 좀 당겨줄래? 응. 이게 뭐야? 너무 웃겨. 다시 한번. 이것도 아니야. 다시 부탁해. 이게 우리 엄마 얼굴이야. 선택. 사랑해. 이번엔 뭐지? 조그만 코에 커다란 앞니. 긴 수염도 있어. 아, 나 알 것 같아. 돌려보자.
귀여운 코에 어울리는 눈이 아니잖아. 다시. 그래, 맞아. 긴 귀를 가진 토끼. 어때, 윌리엄? 맞는 것 같아. 그럼 선택. 축하해. 이제 마지막 문제야. 어? 귀가 엄청 커. 얼굴은 작아 보이는데? 누구지? 일단 돌려보자. 어? 응? 이건 절대 아니잖아. 이게 뭐람? 다시 당겨보자. 으아, 이건 동물의 왕 사자 이빨이야. 다시. 이거다! 쥐였어! 회색 털에 뾰족한 코, 긴 수염까지 선택! 열쇠가 나왔어! 올리야 고마워! 윌리엄도! 알겠어!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선생님도 찾아야 해! 내가 금방 다녀올게! 기다려! 같이 가! 찾았다! 선생님! 올리야! 정말 제법인걸! 하지만 이번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세 번째 문제는 바로 퍼즐이다! 나 퍼즐 정말 좋아하는데? 맞아! 올리는 유치원에 오면 항상 퍼즐 먼저 하더라! 응, 맞아! 일단 구석 부분을 찾으면 쉬워! 여기 하나! 우와! 셋! 넷! 우와, 정말이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 다음은 가장 바깥쪽 테두리에 들어가는 걸 찾아야 하는데 다 맞춰진 모습이라도 알 수 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근데 이건 뭐야? 오, 윌리엄! 네 그림이 생겼어! 이거 케이크 그림이었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방 맞출 수 있어! 여기 촛불 모양이니까 요걸 넣고 이렇게 이 조각은 여기에 자 이렇게 하면 완성! 성공! 성공! 열쇠도 나왔어! 선생님 어서 나오세요! 고마워 올리야! 아니 이럴 수가! 모든 문제를 풀어내다니! 대단해! 지금까지 모은 열쇠를 사용해서 이 교실 문을 열어봐! 커다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선물? 어서 열어보자! 구했어 친구들을, 구했어 선생님을, 모두 바로 내가! 열어보자 문을, 내가 모은 열쇠로 큰 선물이 기다린대! 생일 축하해! 어? 무슨 일이야? 너 생일에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모두 모였어. 어때? 놀랬지? 탈출 게임도 재밌었지? 생각보다 잘 풀던걸.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너였구나. 이런 무시무시한 게임은 내가 최고니까. 맞아 맞아. 어? 우리 올리 생일 축하해. 아빠는 우리 올리가 멋지게 문제를 풀어낼 줄 알았어. 어서 촛불 불어 올리. 이러다가 다 꺼지겠어. 그래 어서 소원 빌고 후 해봐 올리야. 후 후 축하해 올리. 알록달록 내 색깔을 돌려줘. 준비됐지? 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잘하는데? 다시 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도도 걸렸다. 이거 무슨 소리지? 청소기 소리? 저기 봐!
미끄럼틀 색이 사라졌어. 에이, 도둑아기 상어, 너 또 뭐라는 거야? 보면 몰라. 알록달록 색깔이 필요해서 좀 가져가는 중이야. 왜? 그렇다고 우리 유치원색을 훔쳐가면 어떡해? 맞아, 그만해. 이러면 너희들 색깔도 모두 뺏어갈 거야. 저리 가. 뭐라고? 너 정말? 아, 뭐야? 우리 색이 모두 사라졌어. 어떡해. 선생님. 어머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둑아기 상어가 우리 색을 모두 훔쳐가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그래 그래, 모두 진정해보세요. 우리가 색깔 찾기 놀이를 풀어내면 친구들 예쁜 몸 색깔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네! 색깔 색깔 찾아보자 색깔 탐험대. 헤이! 색깔 색깔 찾아보자 다 함께 출발! 색깔이 어딨을까? 노랑 초록 보라 함께 찾아보자 가보자. 자, 첫 번째 놀이는 도둑 아기 상어가 어떤 색 컵에 숨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색깔을 잘 따라가면서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찾아봐라. 시작한다. 컵이 바뀌었어. 어? 저기 있다. 메롱 메롱. 자꾸 말 거야. 보라색! 보라색 컵에 들어있는 것 같아! 아하, 아니네. 내 생각엔 초록색 컵에 숨었어! 우와, 치치, 네가 맞았어! 최고야! 잘했어요! 집중하기 어려웠을 텐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자, 이제 다음 놀이로 넘어가 볼까요? 우와, 나 색깔이 돌아왔다! 치치, 몸색이 돌아왔네. 네, 멋진 초록 치치! 다행이야. 친구들,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크레용도 그만 색깔을 잃어버렸나 봐요. 내 보라색이 사라졌어. 보라색이 없으면 달콤한 포도도 못 그린다고. 우리가 찾아줄게. 여러 가지 색깔 중에 크레용이 잃어버린 보라색만 골라야 하는데 잘할 수 있겠나요? 네! 막 바뀌는데? 자, 이제 집중해서 보라색을 찾아보자. 힘내 얘들아. 저기 왼쪽 제일 아래! 맞았어! 여기 여기! 중간에도 보라색이 있어! 응, 눌러볼게! 잘못 눌렀어! 다시! 됐다! 얘들아! 시간이 없어! 찾았다! 이쪽 구석에! 와! 너도 해냈어! 최고야! 보라 크레용아! 내 색깔이 돌아오다니 감동이야. 고마워. 울고 있던 보라 크레용이 색을 되찾았네요. 정말 잘했어요. 우와, 얘들아 이것 봐. 나도 보라색이 돌아왔어. 여러분, 선생님이 비밀 편지를 그렸는데 누가 이 위에 낙서를 해버려서 알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세 번째 놀이는 바로 선생님의 비밀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맞추는 거예요. 우와, 낙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지? 그러게. 선생님, 저기 있는 돋보기들은 뭐예요? 이건 색깔 돋보기예요. 이걸 사용해서 놀다 보면 금세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화이팅! 우와,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 네?
어? 치치, 너는 왜 초콜릿 색깔이 된 거야? 내가 초콜릿이라고? 나도 볼래. 우와, 진짜 온통 노랗게 보이잖아. 재밌다. 우리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좋아. 낙서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어. 일단 우리가 받은 돋보기를 사용해보자. 이걸로 하면 금세 찾을 거라고 하셨어. 좋아, 내가 먼저 해볼게. 이렇게 돋보기를 대면, 어? 보라색처럼 보인다. 근데 그냥 낙서뿐인데. 내 끈 거의 달라지는 게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얘들아, 이것 좀 봐. 내 빨강 돋보기를 올리니까 낙서가 사라졌어.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게 뭐지 근데? 올록볼록 구름인가? 이건 작은 안경 같은데? 이쪽도 보여줘. 이건 모자 아닐까? 구름 같은 모양의 작은 안경, 그리고 모자까지. 아, 나 알았어. 이건 바로 산타 상어 그림이야. 맞다, 맞다. 우와, 이번에도 해냈다. 우와, 세 번째 문제까지 정말 잘 풀어냈네요. 색깔을 이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해보니 어때요? 신기하고 재밌죠? 네! 그럼 이제 놀이터로 다시 모여볼게요. 우와, 나도 드디어 색이 돌아왔다. 우리 색깔을 찾아서 다행이야. 근데 놀이터는 아직도 색깔이 안 들어왔어. 미끄럼틀도 회색이고. 어쩌지? 도둑 아기상어를 찾아야지. 그래, 우리 유치원을 다시 예쁘게 돌려놓으라고 하자. 우리 함께 찾아봐 도둑 아기상어. 여기저기 찾아보자 다 함께 출발. 색깔 속에 숨었나 카멜레온 같이. 함께 찾아보자 가보자. 도둑 아기상어야, 나와봐.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지금 여기 어디 있나봐. 어? 여기 있다. 뭐야, 종소기만 있잖아. 설마 도둑 아기상어도 여기에 빨려 들어간 거 아니야? 맞아, 살려줘. 어떡해. 우리가 꺼내주자. 이렇게 쳐볼까? 이러다 다치겠어. 우리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선생님! 도둑 아기상어가 청소기에 갇혔어요. 우리 유치원에서 가져간 모든 색깔도요. 뭐라고? 아니, 도둑 아기상어야, 괜찮니? 잠시만 기다려. 이렇게. 열렸다. 도둑 아기상어야, 괜찮아? 어쩌다 빨려 들어갔어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청소기로 유치원의 예쁜 색깔을 가져가려고 한 거야? 네, 네. 이건 다시 돌려줘야 해. 싫은데. 이렇게 색깔 공이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 이걸로 다 같이 던지기 놀이를 하면 어떨까요? 모두 힘을 합쳐서 유치원을 알록달록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밌겠다. 그렇게 해보자, 도둑 아기 상어야. 알겠어요. 자, 이제 모두 힘차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재밌다. 크앙. 보글보글 용암 건너기 대작전. 여긴가? 어? 퍼즐! 내가 먼저 하고 있었잖아. 이제 나 할래, 그럼. 나 아직 다 못했단 말이야. 선생님, 올리가 퍼즐 망가뜨렸어요.
유치원 안에 있는 장난감은 모두 함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둘이 즐겁게 놀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규칙을 정해보겠니? 싫어요! 나 안 할 거예요! 에이구... 난 기차 놀이 할 거다 뭐. 도도야, 저리 비켜봐. 나 여기 기찻길 만들 거야. 응? 싫어. 나 벌써 블록 이만큼 높이 쌓았단 말이야. 다른 쪽으로 가서 해. 아이, 잠깐 이만큼만 비켜주면 되잖아. 치치 나 아빠. 내가 열심히 쌓은 탑이 무너졌어. 자, 친구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여기. 교실 바닥에 용암이 끓고 있어요. 네? 우리 교실에 용암이요? 무슨 용암이요? 잘 보세요. 상상의 눈을 가진 사람에겐 잘 보일 거예요. 지금 우리 교실이 뜨거운 용암으로 가득 찼잖아요. 상상의 눈? 맞네! 뜨거운 용암이야! 맞아! 교실이 빨갛게 변해버렸어! 자,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도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어때요? 같이 해볼래요? 네! 좋아요! 뜨거워! 진짜 엄청 더워지는 것 같은데? 모두 준비됐나요? 네! 뜨거운 용암이 교실에 가득, 다 함께 힘 모아 탈출하자, 렛츠고! 좋아요. 이번 탈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함께 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말고 화이팅! 가보자! 교실을 나가려면 문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뭐야! 얘들아, 같이 가! 어떡해, 치치가 갇혀버렸어! 치치! 자, 여기서 어떻게 치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모두 함께 생각하고 힘을 합쳐 해결해보아요. 도도야, 우리가 치치를 구해야 해. 맞아, 여길 건너갈 방법을 찾아보자. 응, 일단 교실부터 살펴볼게. 이건 공, 이건 인형, 이건 우산. 어? 우산? 도도, 이건 어때? 응? 어떤 거? 자, 이렇게 위로 높이 떠가는 거지. 우산이 낙하산이 되는 거네. 그래, 얼른 가보자. 얘들아, 무서워. 도와줘. 내가 갈게, 치치. 잠시만 기다려. 간다. 자! 어떡해. 안 돼. 도착했다. 낙하산, 아니, 우산이 녹아버렸잖아. 빠지는 줄 알았어. 올리, 날 구하러 와주다니. 당연히 오지. 근데 우산을 타고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어쩌지? 기다려봐. 내가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래, 이 키높이자로 영암 위에 다리를 만들자. 친구들, 서둘러! 가자! 너도 잘했어! 다리를 만들다니 최고야! 올리, 너도 최고야! 날 구하러 와줬잖아! 맞아, 맞아! 우리 어서 교실 밖으로 나가자! 이제 놀이터 쪽으로 나갈까? 좋아, 거기엔 안전할 거야.
어? 어, 얘들아! 복도 바닥에도 어? 용암이 자고 있어! 어, 그러네. 문이 저쪽인데 어쩌지? 뜨거운 용암이 복도에 가득, 다 함께 힘 모아 탈출하자. 렛츠고! 여러분, 어? 또 한 번 도전할 준비 됐나요? 세 명 모두 도착해야 탈출 성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모두 화이팅! 이번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문까지 너무 먼데. 일단 뭐가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자. 아! 이 탱탱볼을 타고 가는 거야. 탱탱볼? 어, 봐봐. 이렇게 튕기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해볼게. 출발! 올리, 도도, 다 도착했어. 우와, 치치 진짜 빨리 갔어. 우와, 너무 재밌겠다. 나도 타고 갈래. 우리 공 더 찾아오자. 어? 공이 없어. 우린 못 타겠는데. 어떡해. 우리 셋 모두 도착해야 성공인데. 어? 지금 남은 건 인형, 블럭, 색종이 뿐이야. 도도야, 너 종이접기 좋아하지? 응, 나 종이접기 진짜 잘해. 그럼 둥실둥실 배도 접을 수 있어? 당연하지. 오, 맞다. 배를 접어서 같이 타고 가면 되겠네. 응. 우와, 너희들 같이 오면 최고지. 얼른 접어보자.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펼쳐주면 됐다. 이제 내 차례야. 커져라, 커져라. 얍. 우와, 진짜 커졌어. 야, 얘들아, 어서 와. 성공이다. 우리 모두 같이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진짜 재밌는 모험이었어. 오예. 탈출 성공. 아이고. 자, 상어 여러분, 탈출하면서 서로 돕고 함께하는 모습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선생님, 저희 잘했죠? 그럼요, 최고였어요. 어때요? 용암놀이 재밌었나요? 네! 네! 친구와 함께 논다는 게 얼마나 재밌고 든든한 일인지 잘 알았죠? 네! 앞으로도 우리 상어 유치원에서는 서로 돕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약속! 약속! 뭐야? 왠지 우스스하다. 유령이다! 저게 뭐야? 그림자 괴물을 물리쳐라! 도도야, 여기 무슨 색 칠할 거야? 난 보라색.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무서워요, 선생님! 얘들아, 비가 많이 와서 잠깐 정전이 됐나 봐요. 놀랐죠?
금방 고치러 와주실 테니 걱정 말고 우리 이런 어두운 날에 할 수 있는 그림자 놀이를 해볼까요? 윌리엄, 손전등 좀 켜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우와, 선생님, 그림자 놀이요? 맞아요, 그림자 놀이. 그림자로는 올리키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책에 나오는 바다 괴물도 만들 수 있단다. 저요! 저 해볼래요! 재밌겠다! 자, 이렇게 전등 앞쪽에 물건을 놓으면 반대편 벽에 그림자가 비치게 되어요. 우와! 저도 해볼래요! 이렇게... 우와! 됐다! 나도! 짜잔! 진짜 신기하다! 그치? 응! 호하하하! 지치 괴물이다! 어때? 무섭지? 아, 정말 지치! 못 말려! 나 진짜 괴물도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 우리 친구들 상상력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괴물 모양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교실에서 뭘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도 친구들이 만들 수 있을까? 네!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우리가 만들자! 그럼 유치원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이 그림자를 만들 만한 걸 찾아볼까요? 네! 뭐가 있어야 할까? 뭘 넣어보지? 일단 아무거나 눌러보자! 난 자동차!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먼저 뾰족뾰족한 모양을 찾아보자. 좋아. 일단 여기는 뾰족한 게 없네. 그럼 여기는? 있다! 저 왕관 끝이 뾰족뾰족하잖아. 이걸 누르면 들어갔다! 우와! 정말이네! 잘했어! 다음엔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이제 몸통 차례야! 여기도 한번 둘러보자! 우산은 아니고 모자를 넣어볼까? 아니네. 저 인형은 어때? 해보자! 다 맞췄다!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걸! 하나 더 만들어볼래? 네! 좋아요! 어? 이번엔 날개가 있는데? 그럼? 여기! 이 요정 날개를 한번 넣어보자! 날 것 같아! 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쓰고 왔잖아! 우산! 맞는지 내가 한번 눌러볼게! 정말이네! 잘했어, 도도! 여긴 뭘까? 네모랑 세모 모양이 보이는데? 아! 이거 블럭 모양이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디? 맞나봐! 우리가 또 해냈다! 우리 진짜 잘한다! 와, 이번엔 더 빨리 맞췄네. 어때요? 이렇게 어두운 날에도 그림자 놀이 하면서 노니까 정말 재밌죠? 네!
자,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침대방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어두우니 서로 꼭 잡고 따라오기로 해요. 네, 선생님! 잘 자요, 우리 친구들. 행복한 꿈 꾸고. 그림자 괴물이 움직인다.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어떻게 살아났어? 얘들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괴물을 물리치자. 그래, 자동차 장난감을 힘껏 밀어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떡해, 이걸로는 어림없나 봐. 큰일이네. 아까 우리가 갖고 놀던 블럭을 던져볼까? 던지는 거야? 아! 하나, 둘, 셋! 야! 저게 뭐야? 괴물이 우리가 던진 블럭을 먹어버렸어! 블럭이 너무 작았나? 여기, 이 공을 던져보자! 공도 먹어버리는 것 아닐까? 아닐 거야.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용기를 내보는 거야. 그럼 내가 해볼게. 다들 뒤로 물러서. 성공했다! 와! 올리야, 올리야, 일어나자. 친구들도 다 일어났어. 우리 이제 교실로 돌아가서 또 재밌게 놀아야지. 네. 자, 아직 어두우니 조심해야 돼요. 앞에 잘 보고 따라오자. 왠지 우스스하다. 유령이다! 아,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얘들아. 선생님이 확인해볼게. 너는 혹시 도둑 아기 상원이? 난 잠깐 비만 피하러 들어온 거예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도둑 아기 상어야, 우리 같이 놀자. 싫어, 나갈 거야. 에이, 알았어. 나가기 전까지만 같이 놀자, 그럼. 이거? 난 이렇게. 이거? 야, 그러지 마. 어디 갔지? 어? 불 켜졌다! 아기 상어 올리 영상은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